네. 실제로 그 볼펜 잘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냥 하는 말씀. 네. 과장 간 거 아닙니다. 정말 아까 써보시면. 어떤 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걸 달라는데. 몽블랑? 에휴. 드려버려? 아니 뭐 그 저 애정품 하나씩 내놓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내놓으세요. 저도 선글라스 두 개 지금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 여기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뭔 상관이에요. 더 좋지. 의미 있지. 알았어 알았어. 네 NCT 그 저 내놨잖아. 자기 뭐 내놨어? 저 선글라스 두 개. 두 개? 네. 그새 하나 내놨구나. 네, 두 개로. 하나 하니까 조금 대신 제가 선글라스 대체로 싼 그냥 뭐 안경점에서 하는데 제가 내놓은 두 개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오케이. 두 개. 약간 알았습니다. 브랜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담 첫 번째 네. 뉴스부터 소개해 주실 우리 3프로TV의 보물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네.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그나저나 참 지하철 노사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의가 됐다고 그러죠? 네네. 네, 어젯밤 12시 딱 넘어가야 하는 순간에 합의가 네.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일에 임단협 협상에 합의를 했다.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차부터 정상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에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퇴근길에 시민들이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금방 합의가 돼서 좀 다행입니다. 그 입력 감축안 같은 것들이 좀 쟁점이 됐었는데 좀 유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안전 관련한 인력들 충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연말에 또 이제 임단협을 하는 곳들이 좀 있다 보니까 노사 갈등이 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장이 요새 참 좋아요. 장이 좋을 때는 네. 안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좋게 보고 안 좋은 얘기는 이제 귀를 살짝 닫고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어제 얘기했던 게 그 네. 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 살짝 닫고 네. 그리고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거는 이만큼 이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에 0.5% 포인트 정도만 올리게 될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일단 노동시장의 진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이 좀 진정돼야 한다. 이게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물가를 잡으려면 좀 사람들의 주머니가 좀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좀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좀 많이 내게 하고 또 너무 그 임금이 많고 고용이 탄탄하게 되면은 주머니가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네, 네. 국민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얘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되게 조심스럽게 임금 인상은 좋은 일이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물가는 2%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엄격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이제 상황이 일부 나아지고는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갈 길이 멀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멘트에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지수가 조금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 뭐 워낙 좋습니다. 시뻘건 숫자들이 나오는데 와 나스닥 최종은 4.41% 여기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우존스도 2.2%보다 조금 더 오르고 마감이 됐고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할 때보다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3.09 여기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딱 보시면 알겠죠. 3프로 앱. 아하 이런 네, 3프로 앱에 보시면 이런 지수들 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룸버그니 무슨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모르겠네요. 그러나 뭘 미안해. 아니 우리가 뭐 블룸버그를 미안해할 필요 뭐 있어. 일단 내리질러. 내리질르세요. 뭘 미안해. 네, 그러면 뭐 오늘 정 대표님 명의로 블룸버그에 사과문 하나 통지하겠습니다. 네, 아, 좀 저는 좀 미안해. 그래도 그 업계에서 오래 했는데. 예, 네, 거기다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 짜는 거예요. 잘 잘랐어요. 네. 예, 이창용 총재 발언도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좋죠. 근데 이 부분은 이창용 총재가 약간 그 국내 경제 쪽에 포커싱을 한 발언으로 좀 비춰져요. 로이터하고 인터뷰에 대한 얘기였는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3.5% 안팎에서 금리 기준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그게 좀 예상대로 흘러가는 현재 3.25거든요. 네. 근데 3.5에서 마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참 금리 입장에서는 되게 해피한 얘기인 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금통위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 경제적으로 좀 그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혹시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렸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아랫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여기서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위로 이제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말 부실한 데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데는 약간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부터 자연스럽게 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상훈 총재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은 좀 완곡하게 발언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연착륙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훈 총재가 결국은 부담은 환율이라는 거죠. 네.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나고 일상회복에 나서면 이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중국이 국경과 경제를 다시 개방한다면 우리에게는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이 좀 그 부분을 완화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창훈 총재는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좋아요. 역대급이죠, 역대급. 예,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이걸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경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의 어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또 지적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다른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하고는 진짜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예. 아. 예,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네네. 뭐 대부분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한데 저기 취임하기 전에 저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진짜 좀 심각하게 예. 그 그랬었죠. 코로나를 앓았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를 고사를 하려 그랬던 이유가 아, 진짜 코로나 후유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심하게 걸렸구나. 예. 다행히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여튼 뭐 이전에 총재들과 다른 모습 보이는 이창윤 총재 얘기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전제 조건이 고용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아하. 고용 지표가 나쁘다라는 건 또 이쪽 길을 크게 열어야죠. 크게 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채용 공고가 1,034만 건으로 전월보다 35만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기업의 구인 수요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구인 수요가 줄었다라는 것은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 감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감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채용 공고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시차를 두고 감원을 계속한다는 소식과 함께 드디어 채용 공고가 지난 월보다 한 35만 건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채용이 한 601만 2천 건으로 한 전월에 609만 명.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609만 명에서 601만 명으로 좀 줄었고요. 퇴직 같은 경우는 568만 3천 명으로 전월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해고는 만 명 이상 늘었고 자발적 퇴직이 전월보다 24만 명이 줄었어요. 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이 네. 자발적 퇴직이 줄었다는 건 비자발적 퇴직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 같아요. 비자발적 퇴직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네. 아, 자발적 퇴직을 어떻게 보냐면은 갈 데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 관두고 딴 데 간다. 그렇죠. 아니면 나 돈 많다. 막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 많다라는 거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라 이거는 자발적 퇴직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좀 네. 아, 비자발적 퇴직 아, 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는 거를 임금 인상의 전조로 봤었거든요. 근데 자발적 퇴직이 줄었다라는 아, 거는 줄고 있다. 나가서 일자리가 구하기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임금 삼성 임금 상승 압박이 다소 줄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정부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좀 늦게 나오는데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11월 민간 고용 통계를 잡아봤는데 12만 7천 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10월에 24만이었어요. 근데 11월에 12만. 신규 고용이.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이거는 조금 구직 통계인데 차트로 그냥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로 툭 올라갔어요. 어디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뚝 올라갔어요. 그 전월에. 아, 살짝. 예. 네, 그래 가지고 이거 안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금리를 확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툭 내려오면서 추세를 다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아 이제 고용 시장도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성장률은 또 잘 나왔습니다. 한 2.9%로 찍게 됐는데 네. 속보치가 2.6이었거든요. 근데 0.3% 포인트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용 시장은 안정되면서 경기, 1분기, 2분기는 또 거의 마이너스 성장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3분기는 또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요 상황만 보면은 골디락스 느낌. 경기는 개선되는데 네. 고용 시장도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됐다는 거는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다 이런 의미의 안정이 아니고 과거에 너무 과열됐던 게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참 희한하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석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참 희한한 네. 사태가 벌어지고 희한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장이 좋다 보니까 뉴스들이 그렇게 좋게 해석되는데 뭐 지표는 또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숫자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아, 오늘 조금 기대되는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을 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 있어요.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할 건데 네.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예. 거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일 만나는데 법안 미국 법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그거죠. 나 만나면 이 얘기 할 거니까 딱 준비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IRA상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표현 수위가 좀 강해요.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 슈퍼 어그레시브 하다.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걸 미국 대통령 만나면 직접 하겠다라는 거. 뭐 니네 뭐 강달러니 IRA니 그 니네는 좋지만 우린 뭐냐? 이게 무슨 우방이냐? 이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앞에 가면 대놓고는 못 하는데 겸손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아, 대놓고 이제 한다 이거죠 마크롱이. 아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내일 얘기할 거니까 딱 준비해라는 얘기를 던진 거고요.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거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그리고 또 여기 더한 게 또 표현도 재밌어요. IRA 논의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 라고 뭐라고 했어요? 내 입장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딱 프랑스가 저게 아주 뛰어나. 사실 프랑스가 뭐 솔직히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혹은 러시아 이런 데랑 견주어서 사실 글로벌리 뭐 그렇게 존재감이 확 있는 건 아닌데 외교를 엄청 잘한다니까. 맞아요. 저런 전략적인 네. 그 저렇게 하면 또 그거에 또 적응해 우리가. 프랑스니까 맞아요. 그 묘한 게 있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사실 얘기 안 들을 것 같은데 내가 딱 전화할게 그러더니 그러니까. 푸틴한테 딱 전화하니까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딱 그 상황에서 내가 딱 전화할게 이런 얘기 존재감도 좀 뿜뿜하고 또 마크롱 자체가 좀 특이한 사람 아니야 사실은. 네,
자기 클래스메이트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아, 뭐 갑자기 그런 사생활은 굳이 프랑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특별하다 이거지. 그 뭐 특별하다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더니 오히려 그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 뭐 이거는 기후변화 대비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고 이거는 좀 에너지 부분에 기여하는 조항도 많고 그게 좀 유럽 에너지 안보와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아니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장피에르예요? 예, 카린 프랑스 사람 아니야? 약간 프랑스 느낌인데 이름이 장피에르? 아, 그 생각은 저도 못했네요. 이름이 오, 오, 이런 그러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군가도 하나 총대 매가지고 좀 세게 얘기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걸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면전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좀 개선된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는데 엊그제 그 현대차하고 SK온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게 한 양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좀 룸을 만들고 또 이 법안에 또 받을 수 있는 수혜는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2025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미국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SK온하고 현대차가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소식이 엊그제 전해졌고 네. 어제는 SK온이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1조 3천억을 조달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달이 됐어요. 이게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고 불리는데 주가를 보여드리면 네. 6개월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3% 상승, 삼성 SDI 28% 상승, 네. SK이노베이션 17% 하락. 아, 저 뭐 정유. 정유화학. 정유화학이 네, 복합기업 할인이 하나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수율이 좀 잘 안 나온다. 네.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다. 라는 게 있었어요. SK가 요즘 조금 올 하반기 들어서 예.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그 물적 분할로 상장이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욕은 먹었지만 자금 조달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했는데 상장 추진을 좀 뒤로 미뤘는지 아니면 아예 철회를 했는지 자금 조달에 좀 차질을 좀 빚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뭐 기관이 사네 안 사네 뭐 그런 얘기하다가 뭐 기관이 안 사서 개인한테 떠넘긴다 뭐 그런 얘기들 좀 있었고. 근데 배터리 주식을 파는데 왜 그걸 개인들이 떠안는다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배터리 주식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1조 3천억 자금 조달 마무리됐다라는 네. 얘기는 이제 내년도 이후에 그 배터리 공장 짓는 자금이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네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의 배터리 공장 제대로 대량으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공장을. 네. 아니, 돈이 없어요? 예.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SK가 자동차 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반 대주면 공장 짓고 뭐 그런 식이에요. 어차피 갖고 갈 거니까. 어차피 니네가 살 거니까 니네가 돈도 좀 내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자금 조달해 가지고 이걸 다 지으면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으킨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나중에 회수는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거를 에쿼티 주식으로 조달을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주주들이 그렇죠.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투자는 또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클로징이 됐다라는 거는 또 아까 마크롱 대통령의 IRA 비판과 함께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또 군기 반장 한 명 나오면 좋은 거야. 아, 좋죠. 어? 박 선생님 불만이야. 또 반장은 좀 가만히 있는데 또 어? 공부 웬만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있죠. 그죠. 잘해봐 마크롱. 네. 마크롱 젊은 혈기로 뭐 네. 그런 거 해야지. 뒤질려서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 뭐 파이팅. 지단을 응원해야 되나요? 지단은 안 나오지만. 자 마크롱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리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